운동할 필요가 없어 맨날. 지금 땀이 막 비오듯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돔 뒤로 뺑뺑 돌아야 됩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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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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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라이프! 근데 미쳤네 군복남도. 니 미친다 임마! 소금 30분 만에 씻고 다시 배달하러 갑니다. 여기서 3시간 떨어진 레드디어 옆에 있는 캐롤라인이라는 타운에 소금 배달 가는데, 저는 가본 적이 없는 타운입니다. 지도 보니까 조그만 데예요. 대신에 하이웨이 옆에 있어서 이게 겨울에 이제 소금이 많이 필요하나 봅니다. 지금은 눈이 없어서 섰다 가는데, 이 기찻길 지나갈 때는, 눈이 덮여 있을 때는 섰다가 가면 이 구동측이 들려서 못 지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내서 지나가야 돼요. 살살 지나가다가 스탑사인에서 무조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쓰는 게 맞는데. 겨울 운전은 약간 달라요. 여기는 또 기차가 자주 다니는 기찻길이라 한번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기차가 지나가게 되면. 자, 그래서 3시간 에드먼튼 통해서 남쪽으로 하이웨이 2번 타고 내려갈 겁니다. 아, 2번 아주 좋아요. 자, 출발! 지금 레드디어 도착했고요. 여기서 하이웨이 11번 타고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가본 적이 없는 타운이라 지도를 잘 보고 가야 돼요. 타운 찾아가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중간에 가다가 제가 63톤을 못 싣고 가는 간선들이 좀 있습니다. 웬만하면 요 하이웨이 11번 아니면 21번 이렇게 큰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캐롤라인까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길들도 많은데 그냥 큰 하이웨이 타고 가는 게 좋습니다. DOT한테 걸리면 54톤만 실을 수 있는 도로를 제가 63톤을 싣고 가게 되면 벌금이 4,000불이 넘어요. 웬만하면 내비게이션을 갖고 다니는데, 이 트럭을 제가 일주일만 탈 예정으로 오느라 제가 전에 트럭에서 안 뛰어갖고 갔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대시캠도 없이 다니고 지금 그게 뛰었다 붙였다 하기가 귀찮아서 일주일 동안 타려고 하면 그냥 없이 다니는 게 더 낫기도 한데, 이렇게 한 달이 될 줄 몰랐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전화 왔는데 지금 회사 야드에 세워놨다고 하네요. 끝나고 3주하고 반이 걸렸습니다.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야, 나 이런 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인디아나 스타일. 모르는 게 갈 때는 조심히 가야 돼요. 그래서
특히 산이랑 가까워서 이런 언덕이 많아요. 한겨울에는 조심해서 다녀야 됩니다. 모르는 길 갈 때는. 이 언덕길을 40톤 트럭 끌고 올라가는 거랑 64톤 끌고 올라가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 쉬프팅도 엄청 빨리 해야 돼요. 뒤로 밀리기 때문에. 사인 언덕 보이시죠? 그래서 직진하면 죽는 겁니다. 여기는 픽업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오프로드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길이네요. 7km 남았습니다. 우선 1시간 안에 내리고 다시 에드먼트 밑에 있는 리더브로 가서 캐놀라 싣고 다시 사스카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농부한테 6시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3시간 거리입니다. 또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김밥 먹어야 되겠네요. 김밥이라도 있으니 다행입니다. 없으면 또 라면 부셔 먹으면서 가야 돼요. 씻고 나서 한 7시, 8시 되니까 한 두세 시간 더 가고 셧다운 하겠지만, 또 6시까지는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밤 7시, 8시 넘어서 해진 다음에 또 농부한테 실어달라 그러기도 좀 미안하고, 그러면 또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12시간 기다릴 바에는 그냥 밥 좀 천천히 먹고, 안 먹는 거죠.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대충 먹고 좀 참았다가 씻고 나서 6시, 7시에 그냥, 어떻게 보면 점심 겸 저녁이네요. 아침에 컵라면 하나 먹었으니까.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라면 먹을래요? 돼지 같은 너. 언덕 위에 있네요. 골목길들이 언덕 위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런 데 올 때는. 아, 또 긴장되네, 또. 지금 왼쪽에 있는데 완전 구석에 있습니다. 이러니 단가가 높은 거예요. 원래 소금이 이렇게 단가가 높지 않은데, 지금 이 웨스트 캔에서
가기 꺼려하는 데를 다른 회사 고용해서 돈 많이 주면서 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트레일러 띄워놓고 하나씩 갖고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지금 지도 봐도 못 들어가요. 이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돈 많이 주는 거예요. 트레일러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내리막이라 조심해야 돼요. 트레일러 두 번째 거 띄워놨고요. 여기를 이제 후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후진을 어디 들어가야 되지? 아, 다행히 공간이 있네요. 이 정도만 있으면 하나는 들어갑니다. 두 개가 좁으면 안 되지. 이 정도는 뭐. 아유, 야드도 넓네. 아유, 넓은 게 아니네. 앞에가 좁아. 골목도 좁고 이거 눈까지 덮여갖고 이래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그래야지 또 집에 갈 수 있어요. 아우 더워. 여기 7도예요 지금.
12월인데 아무튼 너무 더워. 영하 10도가 딱 좋아요 살기에. 자, 두 번째 트레일러 내리러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약간 짧아서 후진하기가 편해요. 그렇다고 얼렁설렁 하면 안 됩니다. 잘 보고 박으면 안 돼요.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다 내렸습니다. 10분밖에 안 걸려요, 내리는 거는. 다시 결합하고 붙이고 그게 오래 걸리지. 그래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눈에는 안 빠졌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좀 더 수고하겠습니다. 이제 트레일러 결합하고. 아우 더워. 운동할 필요가 없어 맨날. 지금 땀이 막 비오듯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더운데 여기 들어갈 때는 그 PPE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라고 해서 안전장구 착용해야 됩니다. 일자로 만들어 놓고 트레일러 결합할 준비 다 해놓고. 아 이거 내리고 저 앞에 거 달고 또 후진해야 됩니다. 두 번만 하면 돼요. 재밌겠죠? 트레일러 연결했고요. 다행히 이 언덕에서 안 미끄러졌네요. 지금 온도가 5도라 완전 눈이 거의 다 녹았습니다. 지금 슬러시에요. 트레일러 연결 잘 됐습니다. 가다가 떨어지진 않겠죠? 제일 불안해. 뭐 내리는 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은데 아 여기도 미끄럽네. 코너 돌 때 소화전만 안 감으면 됩니다. 워낙 이 시골 동네는 골목이 좁아서 크게도 돌아야 되고. 자 무사히 다 내리고
200km 북쪽으로 다시 에드먼턴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농밭에 6시쯤 간다고 했으니까. 아유, 오른쪽에 사슴이 있네. 네 마리가 소처럼. 6시 한 30분 도착할 것 같아요. 오늘 쉴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농구랑 약속은 했으니까. 씻고 저녁 먹고. 아, 김밥 꺼낸다는 거 깜빡했네. 저기 가다 보면 레스트 에리아 있는데 거기 가서 어차피 뒤에 소금 남은 거 있나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에드먼튼까지 2시간 올라가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네요. 아마 해 지고 나서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약도 보내준 거 보니까 바로 하이웨이 앞이라는 거 보니까 잘 사는 농부입니다. 야드도 좋을 확률이 높아요. 국민의 정성어린이 음식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 오늘은 미역국 스팸 전자레인지 돌린 겁니다. 이게 트럭에 있을 때 진짜 자주 먹어요. 오이 장아찌랑 마늘 장아찌, 고추 장아찌, 입맛 살리는 데는 장아찌가 최고입니다. 트럭에서 입맛이 진짜 없어요. 억지로라도 자극적인 걸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으려면. 아니면 진짜 맨날 라면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라면만 먹다 보면은 몸에 진짜 안 좋습니다. 밥이 더 나아요. 흰쌀밥 뭐 이렇게 안 좋다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저희는 뭐 현미를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있었는데 다 먹었습니다. 또 사러 가야 돼요. 그리고 석박지. 그냥 시골 밥상입니다. 또 시골집 애들 반찬입니다. 스팸 좋아하는. 잘 먹겠습니다. 아, 고등학교 때는 요 스팸 하나면은 밥 한 그릇 다 먹었는데 진짜. 스팸 한 조각만 있으면 밥 두 그릇은 먹었을 거예요, 진짜. 근데 요새는 정말 흔해졌죠. 그때는 뭐 비엔나 소세지 줄줄이 비엔나만 쌓아도 반찬 뚜껑 딱 열면 3초 안에 다 없어져. 그때는 애들이랑 다 같이 밥 먹잖아요. 그리고 스팸 먹을 때마다 고등학교 때 도시락 먹던 생각이 납니다. 스팸, 참치, 김치, 고추장. 제가 진짜 많이 싸오던 도시락 반찬인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사업하시던 그때라서 도시락 이렇게 자주 싸주시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매점 가서 뭐 우동 먹거나 아니면 학생식당 가서 사 먹고. 요 장아찌 고추장아찌 한인마트에서 파는 건데 한 봉지에 5달러인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이게 캐나다에서는 고추 농사가 쉽지도 않고 괜히 하려면은 1년 먹을 거 하려면은 진짜 손 많이 가거든요. 저도 고추 씨 한국에서 갖고 와갖고 새싹 내는 걸로 시작해갖고 화분으로 10개? 아, 화분에다 심어야지. 땅에서 시작하면 이제 꽃 필 때쯤 되면은 이제 눈 내린다고요. 미리 해야 됩니다. 여긴 파종을 5월에 아니면 4월 말에 해갖고 그 빅토리아 데이가 그 기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뜻해지는 기점. 다 크기도 전에 벌써 첫눈이 오니까. 그래서 화분에다 심어서 실내에서 시작해서 이제 약간 좀 클 때쯤 돼서 이제 5월 좀 지나서 이제 밖에다 내놓는 거죠.
해가 세니까 잘 자랍니다. 흙도 좋고 그래갖고. 고추가 다년생인 거 혹시 아시나요? 저도 고추 이렇게 키우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첫눈 올 때쯤 돼서 집 안에다가 이제 들여놓는 거예요. 창문가에다가. 좀 집이 많이 좁아지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겨울 내내 그 고추를, 그 풋고추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선 다 고추 1년 농사하고 다시 없고 다시 새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캐나다에서는 2년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열포기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겨울 내내 살렸습니다. 근데 뭐 화분에 키우니까 뭐 죽는 것도 있고, 대신에 큰 것들은 잘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겨울까지 제가 고추를 실내에서 2년을 키웠어요. 근데 이제 그 트럭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또 회사 옮기고 집에 자주 못 들어오니까, 관리할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2년 동안은 제가 고추를 잘 따 먹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땅 사면 고추 농사, 오이 농사, 그리고 깻잎 농사, 땅 많으면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미역도 심고. 미역도 너무 맛있어. 미역은 사올게요. 6시간 떨어진 사스카툰으로 오늘 못 가고, 깜깜해서 잘 안 보입니다. 껌껌한 거예요 지금 겨울이라. 오늘은 하도 일로 가도 된다고 강조를 해갖고. 단가가 작년보다 높습니다. 소금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나봐요.